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최근 이제 국내 증시가 고점을 좀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를 좀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강조드린 네 개의 단어가 있었죠. 4음절 단어가 있었는데요.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 결국에는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이 보여주는 실적에 더더욱 집중해야 되는 시즌에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장은 횡보를 하면서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 굉장하게 지수보다 폭발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런 기업들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다 거둬낼 정도로 한 개 분기 만에 다른 연도에 어떤 연간 영업이익 이상을 거둬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요. 선별적으로 시세가 나옵니다. 그만큼 시장은 변동성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뭔가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BOA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대형주, 라지캡들보다는 중소형주, 미드스몰캡 쪽에서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게 잘 나온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물론 대형주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 분명하게 많지만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자신만의 업종 내에서의 색깔과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기업들은 중소형주들의 군에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그중에서도 실적이 월등히 좋은 친구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 항상 대응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 진행하기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는 제가 이제 장 전에 뉴욕 증시라든지 글로벌적인 이제 매크로 지표들, 유가라든지 환율 동향 좀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일본 증시가 어떻게 보면 21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향들, 내용들까지 체크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장 전에 어떤 장전 리포트, 오전 시황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좋고 매력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답신 문자가 갑니다. 거기 문자 들어가셔서 파란색으로 된 줄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동일하게 되고요. 채널 추가 하시면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는 게 바로 실시간으로 저는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39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굉장히 원론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연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더 과연 좋은지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사례 기업들을 통해서 좀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정종택 전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제가 얘기한다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실적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라는 거 공부를 하실 때 그 기업이 100억 버는 회사야, 그리고 1000억 버는 회사야, 1조 버는 회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조 벌었던 회사가 내년에 2조 원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되는지에 대한 실적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늘 중점적으로 파헤치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두 가지 다 잘하셔야 됩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 분석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재무제표 들어가셔서요.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뭐 얘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이거는 딱히 근데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HTS 내에서 기업 분석 화면에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액 보시고요. 영업이익 보시고요. 순이익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들이 분기마다 발표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직전 분기 대비 성장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상까지는 조금 더 고수의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차 강의를 좀 드려나갈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전년 동기 YOY로 성장했는지, 그렇죠? 전 분기 QOQ로 성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셔라. 그 부분만 우선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움직임이 없으면 그런 기업들은 잘 안 갑니다. 그런 기업들 찾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크름들을 보일 수 있는 지표, 뭐 이동평균선 설명도 드렸고요. 그렇죠? 캔들이 단기평선 돌파하거나 또는 이동평균선끼리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 다운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9번째 강의까지 계속적으로 강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계속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수강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 첫 화면 채널 추가하시면 첫 화면에 그동안에 제가 강의했던 거 순차적으로 다 드릴 수 있게 순차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네, 채널 추가 꼭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호실적주 제가 가져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YG 플러스였습니다. 그렇죠? YG 플러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기업은 네이버 바이브라는 앱을 대행하고 있고 그리고 YG 엔터 회사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하이브, 그렇죠? 하이브가 요즘 잘 나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머리스라핀, 뉴진스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고 음반 판매랑 좋고요. K-팬덤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걸그룹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YG 플러스는 사실 YG 엔터 플러스 하이브의 아티스트까지 같이 뭐 MD라든지 굿즈를 팔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0억 정도 나왔습니다. 90억 정도요. 근데 이 회사의 평균적인 영업이익 보시면 이때, 그러니까 21년 때 이때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제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계열사 자회사로 잡히고 있는 YG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어떤 지분 처분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잡힌 거지 사실 이 부분은 제외하고는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최근치 봤을 때는 20년에 61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에 91억을 거뒀다는 거는 올해 2, 3, 4분기에 90억씩만 거둔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실적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그렇죠? 최근 이번 주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지수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실적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기업들만 준비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압도적으로 잘 나온 기업들이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분기라는 영업이익의 숫자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엄청난 실적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얼만큼 성장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그냥 터무니없을 정도 작은 수치죠. 근데 이런 작은 수치라고 주가가 안 갔을까요? 아닙니다. 실적의 성장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따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1분기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호실적이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뒀던 게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지지난주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도 얘기 드리고 나서 다음날 금요일이죠.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강의를 하니까 금요일날 이제 시초가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내려왔다가 주가는 더 올라갔죠. 그렇죠? 보시면 이 60분봉 차트 안에서도 굉장한 힌트가 많습니다. 예. 제가 매집봉 얘기 드렸었고요. 그렇죠? 매집봉 세운 뒤로도 여기 보시면 단기평선들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셔서 더 큰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자리들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날이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에서 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딱 9%만큼 상승했다가 내려온 상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은 주가를 끌어올려준다. 오늘 강의 주제인 실적과 주가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측이 높아지면 다른 한 측이 높아진다는 게 바로 상관계수라는 개념인데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좋아진다. 그렇죠?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부합되는 사례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한번 또 이게 YG 플러스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이제 본방이 나가는 주식헌터라는 방송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2월 4일 날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 엔터 회사는 포트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번 1분기는 명확하게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이다. 이미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안 갔던 기업은 YG였거든요. YG엔터랑 YG 플러스 이번 주에 다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렇죠? 결국엔 실적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2월 4일 뒤로부터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그리고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까지 같이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 드렸던 거 어떤 거였죠? 장기 이평선 밑, 바로 밑, 바로 밑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밴드에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이클에서 한번 수익 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아, 이 기업은 여기 자리는 최소한 지지받는 기업이구나. 다만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차라리 이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겠죠.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매집봉 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이 터졌던 이유는 이번에 1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때 주식커터 방송했던 날짜가 요 정도, 그렇죠? 2월 요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뒤로 횡보를 하다가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거의 50% 상승을 했을 겁니다. 뭐 이거는 제가 수익률을 어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패턴도 제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총정리를 했었잖아요. 캔들, 그리고 패턴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네,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요건 이제 세 번째 바닥이 될 것 같고요. 총 누적으로 한 세 번 정도 바닥을 테스팅하고 그대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실적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계셨다고 한다고 한다면 YG 플러스라는 기업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예단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사례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YG 플러스를 가져왔고 그만큼 실적이라는 힘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YG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고점을 결국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올라갔습니다. JYP도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JYP는 좀 반대입니다. 조정이 별로 없었고요.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날 20% 가까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대형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배당도 많이 해주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도 결국 실적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보다는 그냥 좋은 기업을 사놨다가 시간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받쳐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우상향하거나 또는 실적이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이번 주, 뭐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는 강했는데 강했던 이유가 뭘까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도 우체적 기업 얘기 드릴 때 제가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하드캐리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1분기 실적을 걷어낸 거죠. YG 플러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강했다는 것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또 얘기 드렸던 게 이제 PNH테크라는 기업인데 이제 OLED 쪽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 기업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다 내려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 만들 수 있는지는 그리고 2, 3, 4분기 실적이 잘 나올지, 그렇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했을 땐 지금부터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실적에 대한 크기, 실적에 대한 성장의 크기가 결정 지어줄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H테크 또 얘기 좀 볼게요. 실제적으로 17억이 나왔습니다. 17억. 근데 추정치 대비해서 두 배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봤던 이번에 P&H테크라는 종목코드 239890이라는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억 정도 나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 배 넘게 나온 거죠. 근데 실적 발표하고 주가 잘 안 갔어요.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OLED 쪽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쪽 뉴스가 좀 있었겠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 쪽에 납품한다는 뉴스도 있었고 그러한 기대감들 그리고 애플 쪽에서도 제가 이 기업 설명드릴 때도 OLED 쪽에 대한 부분들 아직 대체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저는 디스플레이 쪽 얘기 드릴 때 딱 두 개 얘기 드립니다. 폴더블 폰과 OLED 쪽에 대한 익스포즈가 높은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부침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실적은 결국 나올 거다. 그러한 기노업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OLED와 폴더블 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폴더블 쪽 좀 얘기 드리면 뭐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건 뭐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좋았었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큰 물결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지 안 되는지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주가를 트래킹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볼게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H테크의 연간 실적을 좀 볼게요. 보시면 18년, 19년, 20년 적자였습니다.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어떤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보냐면 지난번 기억나시나요? 그 흑자 전환과 역배열. 그러니까 흑자 전환하는 기업은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들을 수렴을 하고 정배열을 만들고 우상향해서 만들어 간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왔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번 주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펼쳐 나갔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보시면 이게 그때 얘기 드렸던 거죠. 5월 6일 날 제가 호실적주 관련된 부분으로 P&H테크 첫 번째 기업으로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 기업을 제가 OLED 쪽, 그렇죠? 그 애플 쪽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는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전장 쪽에서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될 거다. 비중도 꽤나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가 흐름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때가 방송을 제가 했던 때 같아요. 그리고 60분봉 상으로 좀 차트를 가져와 봤고요. 올라갔다가, 그쵸. 이평선들이, 캔들이 안 깹니다. 그러면서 불과 최근 며칠 사이 동안 주가는 강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간 흐름이었죠. 보시면 거래량은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시장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 관심도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더 커졌습니다. 최근 동안.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갔나요? 올라갔죠. 거래량과 주가는 비례관계라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 강의 시간대요. 그렇죠? 결국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보신 분들은 결국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고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결국 실적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인 것처럼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은 비례관계에 있다. 물론 시차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안 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P&H테크는 뭐 이미 자주 뭐 지난 5월 6일에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실적 너무 좋았고요. OLED 업종, 뭐 디스플레이 업종 부진하고 실적 안 나왔는데 잘 나온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이제서야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었죠. 결국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은 하방 경기성도 튼튼하고요. 그렇죠? 여기를 안 미끄러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나서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결국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7억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요. 근데 작년과 재작년의 평균적인 영업이익은 37억. 그렇죠? 이게 21년의 연간 영업이익이고요. 그
그리고 22년 48억입니다. 근데 산수 평균적으로 17에다가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그렇죠? 68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미 21년, 22년에 이어서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이 회사가 보여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업종 부진했지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기업들은 오늘 뭐 뉴스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이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한다는 건 그만큼 실적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강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방증을 해주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강의는 좀 여기까지 하겠고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휴대폰 번호로 회신 갑니다. 문자 들어가셔서 파란색 보이는 줄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실적 좋고 기술적으로 장기 평선 밑에 있어서 언제든지 실적이 부각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분명하게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채널은 아무래도 좀 실시간 좀 부분들이 떨어집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강의는 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또 기업도 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6일 i3 시스템이라고 제가 같이 얘기를 좀 드렸던 기업인데요. 방산 쪽 관련된 좀 기업이었고, 사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적외선 영상 센서에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도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지지난주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봤던 추정치는 이번 1분기 때 13억 정도? 13억 정도 좀 예상이 됐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실적에 대한 스코어는 30억이었습니다. 그죠? 시장에서 바라봤던 수치보다는 두 배 넘는 실질적인 영업이익 스코어를 좀 보였고요. 더더욱 고무적이었던 거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도 거의 50% 가까운 성장을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꽤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두 배는 좀 안 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익성도 큰 폭으로 회복했다라는 게 i3 시스템이 이번 1분기 어떤 실적에 대한 평가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0% 성장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50%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실적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꿰맸고요. 직전 분기보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 패턴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 부품 섹터 보시게 되면 4분기보다는 이번 1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아진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구형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경창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분기별로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현대차와 기아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잘 캐치하고 파악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연속적으로 부품 섹터에 있는 기업들도 잘 찾아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모베이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얘기들 당시만 해도 1,600원이었던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 그런 부분들도 주가가 결국 실적에 의해서 올라간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i3 시스템 한번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20년에는 8억이었습니다. 근데 21년에는 14억으로 큰 폭으로 성장했고요. 그렇죠? 실적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실적의 성장의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또 명확하게 보여준 기업이었고요. 22년 작년 연간 영업이익도 5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을 1분기 했습니다. 1분기 스코어가 계속적으로 2, 3, 4분기에 나와준다고 한다면 올해 120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배 가까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2, 3, 4분기가 1분기에 준만큼 나올지는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1분기보다는 조금 더 슬로우하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 성장은 이미 1분기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달성할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월 6일이 이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수익률을 걷어낼 수 있는 수익의 기회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을 많이 커버를 하죠. 근데 아무래도 뭔가 리소스 한계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을 커버를 많이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잘 체크해서 검토해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수익의 기회는 훨씬 더 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어떤 시가총액 규모도 분명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 규모가 오늘 뭐 몇 번이나 제가 언급드린 단어긴 하지만 그게 훨씬 더 100배, 1000배, 만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6일 방송 이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죠. 이 기업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실적의 힘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또 누리호 3차 발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모멘텀까지 살아있는 기업이다로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서 뭐 사자 팔자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살아나면서 올라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장기평선 밑에서 바닥권에서 지글지글 움직이다가 반등이 나온 수준이 52주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은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또다시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산 쪽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달리 동사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오라는 좀 기업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요때가 아마 제가 주식 컨터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을 당시입니다. 요때 이후로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다른 흐름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강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밑꼬리와 단기평선 좀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뭐 11일평선, 20일 이동평균선, 종가는 11일평선을 지켜주는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들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들도요. 계속적으로 주가는 2만 한 4, 5천 원까지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 다시 보였다는 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테스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인 거죠. 클리오라는 기업의 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이번 1분기 실적은 뭐 시장 추정치 비슷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순이익이 좀 잘 나왔다는 건 나름 좀 고무적인 지표였던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는 20년 실적을 바닥으로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번 1분기에 준하는 50억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올해도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되고 또한 실적 성장을 계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CAGR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연평균 성장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좀 더 심플하게 얘기 드려서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이렇게 탄탄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힘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딱 보시면. 그렇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밑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보여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또 캔들이었고요. 실적도 계속적으로 연평균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또한 전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렇죠? 실적이 안 받추는 기업들 중에 52주 신고가가 가는 거는 아마 수급에 의해서 제로테마에서 올라가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21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21년까지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 됐던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22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을 했고요. 이번 1분기 스코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명신산업이 거둬낸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스코어, 이 1분기 매출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올해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외형 성장은 못하죠.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라고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익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 산술 평균적으로 1분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올해 대략적으로 한 1,850억 또는 2,00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 500억을 찍었던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22년에는 두 배 넘게 성장했고요. 올해 또한 거의 60% 넘는 실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오늘까지도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출액은 커지지 않더라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기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는 작년 상반기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매출액은 커지지 못했지만 수익성이 좋아진 거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을 땐 기업들이 제조사 기준으로 어떤 타격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무의 가격이 비싸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철 가격이 비싸진다거나 이런 부분들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매출 원가가 커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그렇죠? 낮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원자재 가격들의 안정화를 찾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를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원가 비용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 계속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주식헌터라는 방송에서도 제가 4월 1일 정도에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받았던 운반 비용,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매출액 대비해서 운반 보관료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뜻은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원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막대 꺾어선 그래프를 보더라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주가 흐름을 좀 볼게요. 4월 22일부터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시게 된다면 그래서 뭐 시가총이 좀 무거워서 좀 안 가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라는 게 부각이 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라는 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불일치가 투자의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실적이 작년 3, 4분기, 4, 4분기부터 좋아졌기 때문에 1분기도 잘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면서 이렇게, 그죠? 장기평선 바로 밑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착안시켜서 4월 달에 좀 가져왔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적도 1분기 영업이익 토대로 본다고 한다면 올해
1,900억, 2,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2, 3, 4분기도 좋은 실적을 내줘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죠. 물론 주가라는 게 한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웨이로 올라가지 않고요. 그 가운데 조정받고요. 조정받는 과정에서 실적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인가? 시장은 판단을 하겠죠. 그런 판단 하에서 주가는 재차 올라갈지 아니면 이번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예견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2라는 또 기업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명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게 실리콘2는 이미 저는 좀 관심권에 있었던 기업이기도 했고요.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가기에 전혀 무리가 없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요. 왜냐하면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74억이란 걸 기록했고요. 작년에 10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21년에는 2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75억이라는 스코어가 2, 3, 4분기에도 꾸준히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렇죠?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올해 호실적 한 290억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3일 만에 50%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링코트라는 기업이 작년 실적, 연간 영업이익의 70% 하는 스코어를 1분기에 기록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컨센서스도 없어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커버를 못합니다. 근데 실리콘2라는 기업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캐치를 했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이번에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었고 추측만 된다고 한다면 좋은 또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기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죠? 거래량도 많이 실리기 시작했고요. 주가는 60분봉 기준으로는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인 거죠.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분위기도 분명 같이 반영된 건 있습니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이런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면서 화장품 섹터가 일제히 좀 들어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였고요. 뭐 CNC 인터내셔널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펌테코리아,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죠. 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회사는 연우였지만 펌테코리아라는 기업은 실적도 잘 나오면서 좀 단단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좋은 기업들, 제가 얘기 드리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실적이 성장하고 기술적도 장기 평선 밑에서 언제든지 뭐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많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포트에 잘 담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누르면 편하게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함 들어가셔서 문자 내용 클릭하시고 파란색으로 된 줄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스팸 아니니까요. 편하게 뭐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고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실시간으로 좀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정말 액티브하게 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기업들 또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화성밸브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 강의에 전형적으로 해당됐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 일단 뭐 설명드리겠지만 장기 이평선 밑에서 기술적 반등을 마치고 나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상승 삼각수렴 패턴은 고점은 그대로지만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라고 얘기 드렸고 이걸 완성시키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어제 20% 넘는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이 왜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목에 대한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3.6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 연간 실적 볼까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0억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스코어를 거의 90%에 해당되는 수준을 이번 1분기에 걷어낸 거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장기 평선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완성시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성 밸브도 이렇게 좀 올라간 흐름들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엔 결국 실적 회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는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미 이 기업은 실적 발표를 며칠 전에 했으니까 어제 주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실적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시장이 이제서야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어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이런 갭 차이, 이런 시 차이, 이런 어떤 시간 차이를 이용해야만이 좋은 실적 기업을 미리 사서, 그렇죠?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시장에서 뭐 5%, 10% 수익률 내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어제에도 당연히 좋은 주가 흐름이 있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진산업도 한번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약 5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 보시면 우선 22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에 실적이 제일 좋았는데 2019년 한 해 영업이익을 이번에 1분기 때 걷어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462억 원이었어요. 작년 영업이익이요. 그러면 1분기에만 절반을 한 겁니다. 절반을. 대단한 스코어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그냥 밋밋했던 주가가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주가가 거의 굉장히 큰 폭을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런 기업들. 매집봉도 세웠고요. 그렇죠? 매집봉에 시초가를 안 깨죠. 이런 기업들은 자신감 있게 들어갔으면 그 어마어마 지수의 엄청난 걸 넘어설 정도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다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아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자리들이 고점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장기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동사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형테크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형테크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0억이라고 뭐 러프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얼마였나요?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77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도 작년 4분기 실적이 보였으면 해답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 좋은 실적 분명 보여준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경창산업, 구형테크, 한일단주, 또 화진전공 이런 기업들 보세요. 실적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2022년 전에는 50억 정도의 레벨을 가지는 영업이익 회사였습니다. 근데 70억 기록했고요. 그럼 올해 그냥 단순 산술 평균주 계산하면 280억이 나오겠죠. 280억이라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쌀까? 라는 걸 계산해본다면 저는 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기술적인 부분이랑 같이 좀 섞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어제 종가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기대감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은 현대차가 울산과 화성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공장을 증설한다는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 터뜨렸죠. 근데 여기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강한 지지를 받았고요. 실적 발표하면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장 끝나고 보니까 오늘 또 9% 가까이 좀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실적 대비, 그러니까 올해 보여줄 실적 대비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모르는 분들은 아 이제 슬슬 전고점이니까 조심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 차례 더 파동을 일으키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었다는 힘이 된다라고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시세 분출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터뜨렸죠. 그렇죠? 여기서 기간 조정 마치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예, 이중바닥 패턴이죠. 그렇죠? 실적이 좋은 기업의 이중바닥 패턴의 전형적인 예시가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강의 들었던 파라볼릭 강의만 들으셨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때 빨간색 양봉 캔들 나오고 거래량 실렸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윗골이 달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그렇죠. 요렇게만 했어도 큰 좀 주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컨택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결국 실적의 성장과 주가의 상승은 명확한 상관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셔야 되고 그 아운데에서 디테일하는 거는 장기평선 바로 밑이었죠. 그렇죠? 장기평선 바로 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러면 상승형 상승수렴 패턴 만들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승형 상승수렴 패턴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2차 시세는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내용도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시세 분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 때문에 이렇게 V자로 반등해 주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준 기업인 거죠. 그렇죠? 구형테크의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 퍼포먼스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 회사는 300%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했고요. 매출액은 그만큼 성장 안 해도 됩니다. 이 회사 또한 마찬가지로 원가 관리가 잘 되면서 대부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낮아지면서 안정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회복되는 구조에 있다. 그 또한 그 회사가 외형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가가 반영시키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지표가 영업이익이라는 거 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과 주가 상관관계에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원론적이긴 하지만 공부를 안 하시고 투자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굉장히 고위험 투자 상품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자산이 투여가 되는 곳이고요.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떠한 분도 내가 손실을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증시 좋을 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우연치 않게 수익을 걷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신다고 했을 때는 그 성과물들은 어느 순간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좋은 수익에 대한 결과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수 있게 채널 추가해 주시면 많이 많이 내용들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제가 장 시작 전에 보셔야 될 내용들도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면서 오늘 39번째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 문자가 갑니다. 문자함 들어가셔서 문자 내용에서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좀 액티브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와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올해는 뭐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중소형주의 어떤 선별적인 실적 좋은 기업들의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 접근하신다면 변동성이 큰 증시에서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